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산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14주라는 기간은 헌재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입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엔 낙태죄가 적용됩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주는 절대 충분한 시간도 아니고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낙태죄 존치 시도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역주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단체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요하지만 그 결정은 아이를 임신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 결정하셔야죠. 정부는 입법 예고일로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